네, 이번 시간에는 키샷으로 스케치업 모델링을 키샷으로 넘기는 걸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미리 모델링 다 해서 재질을 이제 각각 다른 재질로 주고 싶은 그 오브젝트들을,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이 재질을 그대로 쓰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머티리얼 열어둬서 각각 제가 다르게 재질을 주고 싶은 애들을 다 나눠 놨어요. 이렇게 밑에는 한 덩어리, 뭐 이거 한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얘를 저장을 합니다. 세이브 에즈 하시고요. 버전을 스케치업 버전 8로 저장을 하시고, 이걸로 제이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샷으로 가셔가지고 키샷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모델 가져오기, 모델 가져오기. 지금 좀 전에 저장했던 얘 있죠? 열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중심 지오메트리, 그라운드 스냅 체크되어 있는 거 보시고 사이즈 오리지널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가져오기 눌러주시면 돼요. 개별 파트 유지랑 이런 거쭉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져오기.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왔죠. 오브젝트가. 자, 그다음에 키샷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왼쪽에는 재질, 그다음에 색상은 이제 재질의 컬러나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환경. 여기 지금 주변 환경 있잖아요. 이거 여기 지금 여기 밝고 여기 지금 회색 이렇게 있는 이 환경. 기본적으로 키샷은 이제 여기 보시면 HDRI라고 돼 있는 이 HDR 맵을 가지고 빛으로 이렇게 주변 환경에 이제 이 매핑, 이게 이미지 하나라고 보시면 이 밝은 데서 이렇게 빛이 나온다고 보고 이런 어두운 데는 빛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어쨌든 그런 그 환경맵이라고 하는 맵을 사용해서 빛을 만들어서 오브젝트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양감이 생기는 어떤 그런 렌더링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환경에 보면 인바이러먼트에 관련된 맵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 이렇게 하면은 이런,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있는 듯한 빛의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다운라이트들이 빛이 내려오니까 이게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 거거든요. 독특하죠? 네, 이렇게 또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맞을 거예요. 스케일을. 그러면 마치 이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죠? 이 테이블 위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무슨 마치 공장 안에서 있는 듯한 느낌 나죠? 이런 환경 맵들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 제일 무난한 스타트업 메뉴로 이걸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배경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재질 창이 일단 제일 많이 쓰시겠죠. 재질, 준비된 머티리얼들을 이제 드래그 하셔가지고, 우드니까 여기 밑에는 우드로 할 거니까 준비된 재질을 애쉬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갖다 넣어보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요. 이게 낫겠다.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스케치업이 얼마나 이제 아니 스케치업이라네 키샷이 얼마나 간단하게 재질 같은 느낌들을 재질을 같은 느낌이 아니라 재질 느낌을 주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재질들은 조금 있다가 한번더 세팅하고 그좀 다루는 거를 좀더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더 넘어가서 지금 이제 제 환경 여기 봤고요. 여기서는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라이브러리 써 있잖아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설정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재질 넣었잖아요. 그래서 재질이 들어가 있죠. 이건 이제 스케치업에서 설정했던 머티리얼들이고요. C는 이제 이 안에 있는 모델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뭐 이건 뭐 스케치업에서 처음에 저장해서 가져왔을 때그 장면이에요. 네, 똑같죠? 네, 스케치업에서 이 장면 그대로 여기 따라와 있다는 거고. 모델은 이제 눌러보시면 이제 쭉 그룹으로 돼 있는 모델들이 또 이렇게 또 하면은 그 그룹 안에 있는 뭐 덩어리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들이 이렇게 돼 있는 쭉 이렇게 라이브 그 하이라키가 있는 것들, 재질, 그다음에 환경, 카메라는 이제 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투시 없는 뷰, 뭐 퍼스펙티브에서도 화각 조절하는 거 있죠? 이렇게 뭐 과투시 뭐 이렇게 해주고, 뭔지 아시죠?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 그라운드 격자는 밑에 뭐 이렇게 그리드 같은 거 보여주는 거고, 렌즈 효과 뭐쭉 있는데, 네, 이런 거는 좀 어려우니까 이런 건 넘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위치 방향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걸로 잡는 거니까, 네, 굳이 네, 뭐 이거는 네, 모르셔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정이 부분 이제 같은 경우가 예, 요거는 이제 조금 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요것도 이제 뭐 밝기는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노출값이 올라간다던가 네, 노출이 또 작아진다던가 뭐 그런 거고요. 네, 기본 네, 뭐1 정도 일단 넣겠습니다. 네, 감마 네, 요거는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낮으면 이제 콘트라스트 강하고요, 높으면은 콘트라스트가 약한 대신 이제 밝은 느낌 나고, 기본값 2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 바운스는 이제 이거 이제 올려주시면 네, 바운스 되는 빛의 양을 계산을 많이 해주니까 좀더좀그 어두운 부분 영역들 안에 빛이 조금씩 더 예, 추가되는 걸 수가 있으실 거고, 바운스가 없으면은 조금 더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바운스는 예, 광택이 지금 보시면은 예,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 섀도우 그림자겠죠? 그림자 퀄리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삭제된 섀도우, 삭제된 간접 조명, 그 다음에 그라운드 간접 조명, 뭐 이런 것들은 이따가 조명하면서 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는 과정에까지 봤고요. 뭐 이제, 이제 여러분이, 그냥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재질 한번 다 입혀 보시면 스케치 그 키샷에 아주 이 장점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블랙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글라스도 뭐 요거 전 전등 있잖아요. 저는 저 느낌을 뭐 예를 들어서 글래스 이거 헤비 그래서 이런 걸로 탁 쳐주면 뿌옇게 이렇게 들어가죠. 재질 편집창에 또 가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뭐 재질 색상을 뭐 약간 이런 색깔로 바꾼다거나, 그다음에 뭐 불절주도 더 높여주고 더 뿌옇게 되죠. 거칠기도 더 뿌옇게. 그럼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두껍다고 그래야 되나? 예, 그래서 빛이 좀 많이 덜 투과되는 이런 느낌. 그런 것들 잘 조절하시면 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네, 여기 있는 요것도 이제 안에 이제 유리라고 그랬으니까 베이직 유리 이런 거 하나 딱 해주시면 네, 요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네, 여기서 네, 점점 확대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재질 입히고 싶은데 확대하는 것도 좀 힘들고, 아, 이것도 뭐 안에 있는 거 넣고 싶은데 자꾸 방해되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네, 얘를 우클릭하셔가지고, 오브젝트 우클릭하셔서, 우클릭하셔서, 파트 숨기기 한번 눌러주시면 딱 없어져요. 자, 그럼 얘도 안에 있는 얘를 하고 싶은 거니까, 마우스 우클릭, 파트 숨기기. 예, 네,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예, 재질 이런 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얘는 이제 조명이라 그랬으니까 라이트 조명 가셔서 에어리어 이렇게 주시면
얘가 조명이 되면서 예, 빛이 나와요, 이렇게. 예, 멋지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조명 나오는 것까지 봤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파트 나오게 하려면 마우스 클릭, 모든 파트 보이기. 네, 그럼 이제. 네, 이렇게. 네. 됐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키샷 기본 내용들 네,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뭐 키샷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면은 네, 좋습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네, 좀더 디테일한 것들 좀 해보고 네, 이런 것들 이제 재질도 이제 나눠보는 것도 좀더 해보고 네, 재질 설정이라던가 조명 뭐 이런 것들도 좀더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